자, 41번 상용 로그죠. 미시시비는 로그. 자, 32.3은 1.509입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라고 묻는건데, 미시, 자, 똑같은 상용 로그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일단 빼내버리고, 자, 로그 3230인데 얘는 3230은 어떻게 비교되냐, 얘하고 얘하고 비교될 수 있죠. 얘는 지금 323이라는 숫자가 배열이 일치하기 때문에 숫자 배열이 일치하면 소수 부분이 같아요. 결론, 여기는 1이 문제인데 얘가 두 자리의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1이라. 그러면 얘는 네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 나와야 돼요? 3. 맞죠? 그리고 소수 부분 얼마 돼야 돼요? 0.509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5092 해서 답은 1번 되겠죠. 자, 로그 2는 3010, 로그 3은 4771일 때 얘 계산하래요. 자, 더 센 뺄셈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로그 6은요, 지금 얘랑 얘랑 붙으면 곱하기죠. 얘 하면 나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얘는 로그 6 루트 2 나누기 18인데 애초에 따로따로 보는 게 좀 낫죠. 6은 2 더하기 3이니까, 자, 2 곱하기 3이니까 내가 로그 2 더하기 3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제곱이잖아. 2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2입니다. 맞죠? 빼기. 자, 18부터 정리해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빼기 로그 2 빼기 로그 3의 제곱인데, 자, 로그 3의 제곱인데 여기는 2 나가면 2 로그 3이 되겠죠. 자, 결론, 로그 2와 로그 3만 정리해서 다 풀면 끝난다. 얘랑 얘는 날라갑니다. 그래서 2분의 1 로그 2만 남죠. 그 다음에 로그 3 마이너스 2 로그 3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이제 소수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로그는 0.3010인데 그거 반하라 했기 때문에 0.1505 빼기 얘는요 0.4771. 맞지? 자, 뺍시다. 4771에서 1505 빼면 6 6 2 3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0.3266 해서 답은 1번이 있죠. 1번. 43번 양수 A에 대하여, 자, 로그 A가 1점이라고 나왔어요. 그때 이놈의 정수분과 소수분 구하라 이 말인데, 자, 얘부터 정리합시다. 얘는 로그 A에 일단 마이너스 1쓴 역수로 됐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4분의 1제곱이죠. 결론적으로 얘는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로그 A가 됩니다. 근데 로그 A 자체가 1점이라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4로 나누면 마이너스 0.3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0.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라는 건데, 자, 정수 부분은요 0이 아닙니다. 지금 음수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얘는 소수 부분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항상 0하고 1 사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1 더해주면 플러스 0.7, 그리고 점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오는 점수는 마이너스 1, 소수 부분은 b는 0.7이고요 문제에서 100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7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겠죠. 자, 양수 n에 대하여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에 남겨요. 자, 그러면 f군은 뭐냐 하면 로그 9의 정수 부분이죠. 근데 정수 부분 구하는 건 쉽습니다. 이건 암산될 문제죠. 9의 로그 9의 정수 부분은 얘가 한 자리이기 때문에 0이에요. 1 빼는 거죠. 그러면 99는 어떻게 돼? 로그 99의 정수 부분은요, 얘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1이죠. 로그 999는요,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얘가 세 자리이기 때문에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 싹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이겠죠. 45번 로그 50은요
지금 소수 물었는데 로그 50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정수분 1입니다. 그래서 로그 50의 소수분을 지금 당장 구할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로그 50이 1점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1 빼고 남는 부분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 올리라는 말이네. 그러면 1000에 로그 50 빼기 1 이렇게 되죠. 얘는 1000에 로그 50 맞죠? 곱하기 1000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고, 자 요거 정리한다면 밑하고 지수 부분의 로그의 진수랑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50에 로그 1000 곱하기 얘는 그냥 1000분의 1입니다. 맞죠? 자 계산합시다. 얘가 지금 뭐냐면 1000이란 말은 상위 로그에서는 3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는 50의 3제곱 곱하기 1000분의 1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5 3제곱하면 125 넣어줘. 0 3개 나오고 1000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25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하게 나옵니다. 46번 몇 자리의 자연수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로그를 가지고 풀 수 있었죠, 우리. 자, 진수가 몇 자리냐, 이는 거는 우리 점수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로그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로그 3의 100제곱은 100 곱하기 로그 3이고요. 얘는 로그 3이 0.477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0.477이라서 47.71이 돼요. 자, 47.71이 됐다라는 말은 점수가 지금 47이죠. 자, 원래 n자리일 때 n-1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얘는 몇 자리다? 48자리. 이렇게 되겠죠. 점수 부분이 47로 나왔기 때문에. 자, 소수는 빼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는 거였어요. 소수 한번 봅시다. 똑같이 소수점 몇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2분의 1에 200제곱이에요. 자, 얘도 빼냅시다. 얘는 2에 마이너스 20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00에 로그 2가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200 곱하기 로그 2는 0.3010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60.20 나오겠네. 자, 여기서 실수 많이 하죠. 실수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점수분과 소수분을 구분을 실수죠. 여기에 점수분은 마이너스 60이 아니에요. 얘 점수부분은 여기에 1 빼고 여기에 1 더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1 플러스 0.80 이렇게 됐다. 맞니? 내가 이제 찾았네. 얘가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61이다. 라는 말은 이놈은 몇 번째? 소수점 61번째에서 맞죠? 61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시작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8과 61을 더한 109가 답이죠. 자, 47번. 로그 200의 점수분과 소수분을 구하래요. 자, 이미 이제 알고 있어요. 얘가 세 자리이기 때문에 점수분이 2일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소수분도 구해봐야 되니까. 근데 얘는 원래 빼내면 얼마 돼요? 2점 얼마 나오는데 그거 내가 지금 구하기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얘는 로그 뭐에서? 200에서 뭘 뺀 거야? 2를 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적어줄게요. 그러면 점수 부분은 2가 되고 소수 부분은요? 로그 200 마이너스 2고요. 맞지? 로그 200 마이너스 2는 얘는 지금 뭐예요? 2 더하기 로그 2가 되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바꿔 적어줄게요.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100이죠. 에서 2 뺀 건데 로그 100이 2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2고 이거 2 빠지니까 얼마 돼요? 로그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 부분은 2고 로그 부분은 얼마다? 자, 소수 부분은 로그 2다 이거죠. 이때 두근이래요 이게. 그럼 두근의 합부터 계산합시다. 선생님, 두 분의 합은요, 2랑, 로그 2랑 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2A라고 되어있죠? 2A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A는 얼마냐? 자, 그냥 2A로 바로 구합시다.
2a는 얼마냐?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되니까 여기도 다 마이너스 2 곱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로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분의 곱 2분의 곱 한번 봅시다. 2분의 곱은요, 자 어차피 2와 로그 2를 곱한 겁니다. 자 이놈이 b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니? 자 그러면 b는 2 로그 2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2a 더하기 b를 해버리면요 마이너스 2 로그 2 빼기 4 빼 더하기 2 로그 2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나오는 2 로그 2는 소거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48번 봅시다. 로그 x는 3.778이냐? 아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자 요 3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요 3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요 놈의 자리 숫자죠. 자리 수 자리가 몇 개냐? 그 다음 점수 부분이 요걸로 알 수 있는 건 뭔데? 요 놈의 숫자 배열이죠. 맞지? 그러면 7, 7, 8, 1을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요렇게 맞았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3010이랑 4, 7, 7, 1 더하면 얼마 돼요? 7, 7, 8, 1 나옵니다. 이 말은 로그 2랑 로그 3이랑 더하면 얼마 된다? 0.7781이 나온다는 말이고, 0.7781은 다른 말로 적으면 로그 6이 되겠네요. 맞죠? 일단 숫자는 6으로 나온다는 거죠. 숫자 배열은. 근데 얘가 지금 뭐로 나왔다? 3으로 나왔다. 얘가 3으로 나왔다는 말은 점수 부분이 네 자리 숫자라는 말이죠. 따라서 X는요, 자 네 자리 숫자면 숫자는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나온다? 6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6000입니다. 자 49번도 마찬가지죠. 이게 마이너스 0.4260으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0.4260이라 나왔다는 말은 이 x를 구하려면 우리 숫자 배열, 숫자 배열을 구하면 소수분을 알아야 되는데 실수를 많이 하는 건 나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바꿔 적어줘야 되죠. 얘는 마이너스 1 하고 여기에 플러스 1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당연히 여기 있는 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0.5740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얘는 자 0.5740 소수의 배열이 같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X는 일단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시작했다 라는 거고, 얘는 숫자 배열은 375로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375로 나오긴 하는데 얘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소수점 첫 번째부터 나와야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이제 암산이 되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X의 값은 0.375입니다. 50번. 밑이 3은 로그 X가 20이랍니다. 자, 밑이 3인 로그 X가 20인데 이 양수,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여기 집어넣고 역수, 그러니까 이 로그 상행 로그에 집어넣고 역수를 했더니 정수분과 소수분이 나왔다. 이때 그 소수분에다가 1000을 곱하라. 그럼 일단 X부터 먼저 알아야죠. 자, 밑이 3인 로그 X가 20으로 나왔다. 이거 로그의 정의로 바꿔버리면요, 로그의 정의를 성질을 이용하면 3에 20제곱했더니 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X가 3에 20제곱인 거 내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 따라가 봅시다. 쌤, 그러면 로그 X분의 1은요, 자 로그 3에 20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로그 3에 마이너스 20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20 빼내면 로그 3은 남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로그 3은 알려줬어요. 자, 마이너스 20 곱하기 0.4771이죠. 맞죠? 자, 계산은 선생님 시간상 계산은 선생님 좀 빠르게 할게요. 마이너스 9.542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9.542. 자, 마이너스 9.542면 얘 정수분과 소수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놈의 정수부분은 마이너스 10이고요. 이놈의 소수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0.4 그리고 5, 8입니까? 0.458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하는 소수부분은 0.458이기 때문에 1000 곱하면 얼마 되겠어요? 458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은 458입니다. 51번. 로그 12의 정수부분을 X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부분은 거저입니다. 왜요? 얘가 두 자리의 정수이기 때문에 1이죠. 그러면 소수부분은요,
원래 있던 거에서 로그 12에서 1을 빼고 남는 겁니다. 자, 요것만 좀 정리해 봅시다. 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로그를 한꺼번에 훔치면요, 로그 12 나누기 10이 되겠죠. 1은 로그 10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분수로 바꿔버리면 5분의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수와 소수를 내가 다 알았어. 이때 요 위에 올리래요, 지수 자리에. 그러면 10의 x제곱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y제곱은 10의 1제곱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로그 5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로 넘겨주면 이거 6분의 5 되는 거 알고 있죠. 맞죠? 자, 적어줄게요. 10의 로그 6분의 5제곱이고요. 자, 이때 이 진수와 밑과 위치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6분의 5의 로그 10인데 로그 10 자체가 1이니까 생략. 결론, 이것이 계산하라는 거죠. 6분의 65, 통분해서 정리하면 6분의 65죠. 답은 5번입니다. 자, 52번. 52번은요, 내신 문제에 조금씩 언급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연수 A에서 A의 50제곱이 67자리에 정수래요. 이 말은, 자, 이거 로그 올렸어, 내가. 로그 올렸어요. 그러면 얘가 대략 얼마 나온다? 66점 얼마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A의 50제곱이라는 거면요, 66부터 67 미만까지에 해당하는 숫자 중에 하나일 거야. 자, 이러면 내가 요 식을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마지막에 올릴 때는 A의 20승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쭉 마지막에 내려서 A의 20제곱이 나와주게 만들어줘야 돼. 자, 50. 그럼 정리하면 얘는 로그 A, 얘는 67, 얘는 얼마입니까? 66이죠. 자, 그때 이거 20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면에 5분의 2 곱하면 되죠. 그럼 5분의 2 곱합니다. 5분의 2 곱하면 5분의 132 되고요. 얘는 20 로그 A입니다. 20 로그 A.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6 곱해주면, 5분의 2 곱해주면 5분의 134.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는, 쌤, 로그 A의 20제곱이라는 거는, 대략, 요거 지금 풀면 얼마 되죠? 26점 얼마 나옵니까? 맞죠? 얘 풀면요, 26점 얼마 나오죠?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로그 A의 20은 대략 26점 얼마가 나옵니다 라는 걸 내가 판단했고, 얘가 26이니까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A의 20제곱은 당연히 몇 자리의 수이다? 27자리의 수이다 라는 것도 판단되죠. 자, 53번. 애들이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 나왔죠. 근데 별건 없어요. 규칙만 좀 찾읍시다. 쌤, 얘는요, 2시간마다 몇 배가 된대요? 3배가 된대요. 자, 이 말 지났어. 이 말은, 쌤, 4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 요것만 빨리 찾아내면 되죠. 자, 보세요. 원래 한 말이었어요. 원래 한 말이었는데, 자,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배 됐다? 3마리가 됐겠죠. 왜냐하면 곱하기 3만 했으니까. 근데 얘들을 다시 한 번 더 2시간이 지났어요. 요거 시간 자체가 요거 칸막이가 쌤 2시간을 기준하는 겁니다. 자, 또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에 또 곱하기 3해야 되니까 얘는 3의 제곱에 말이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런 식으로 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 나온 횟수만 내가 판단한다면 금방 나오죠. 자, 일단 봅시다. 2일이래요. 2일이면 48시간입니다. 자, 48시간이라는 말은 요런 칸막이가 몇 개 나오고 있어요? 12개 나온다고. 그래서 총에서 12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나오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처음이 한 마리였다면 얘는 어떻게 나온다? 3의 24제곱마리가 되겠죠. 자, 생각해봅시다. 2시간마다 맞죠? 그러면 이게 12개 나와야 돼. 24시간 하루는. 그러면 이틀이면 어떻게 돼요? 이틀이면 48시간이니까 얘가 24개가 나오겠죠. 24개가 나오기 때문에 쌤이 아까 보면
12개나 얘기했었나? 자, 다시 헷갈리지 맙시다. 쌤이 내가 뭐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지날 때가 2시간이야. 근데 그 한 번 지날 때마다 곱하기 3을 해야 된다고. 총 48시간이면 몇 번 지나? 24번을 지나야 되겠죠. 24번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애가 한 마리였다면 얘는 324제곱마리로 바뀌어있다. 근데 원래 있던 거를 내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원래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 A만이라고 가정해버리면 얘는 A 곱하기 3마리, 얘는 A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얘는 A 곱하기 3의 24제곱마리로 바뀌어있을 거야. 맞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세균을 이틀 대양하면 이만큼 나와요. 얘가 몇 배가 된대요. 그러면 지금 배수는 이거죠. 따라서 X는 얼마 되냐면 3의 24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양을 했을 때 이틀 놔두면 한 마리가 이 따위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자, 결론. 이 X가 몇 자리 정수인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지수에 대한 형태였죠. 이 다음이 로그에 대한 형태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로그 올리면 되죠. 아니, 로그 X는 로그 3의 24제곱이고 얘는 24 곱하기 로그 3이고 얘는 24 곱하기 로그 3. 로그 3은 0.477이래요. 자, 알아야 될 게 문제에서 학교에서나 가끔씩 로그 3을 0.4라고 줄 때도 있고 0.45라고 줄 때도 있고 0.5라고 줄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 거 따라가야 되는지 캔이나 공부도 있다고 로그 3이 0.477 이런 거 다 외우고 있다가 시험 칠 때 그냥 적었는데 문제에서 간단하게 적는 거 못 보고 풀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제대로 읽어야 돼요. 자, 24 곱하기 0.477이 얘 계산하면요 11.4504가 나옵니다. 11.4504. 자, 이렇게 나와요. 곱하기 3을 생략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얘가 몇 자리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3의 24제곱의 정수분이 지금 로그 씌운 거에 정수분이 11이 나왔다. 이 말은 얘는 총 몇 자리? 12자리의 정수를 가지고 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54번. 5분의 3을 n제곱한 놈을 소수로 나타냈더니 얘가 소수점 15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났대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로그에 올린다면 5분의 3의 n제곱 얘를 올린다면 이놈의 정수 부분은 뭐하고 뭐 사이로 넣을까 묻는 거죠. 자, 얘가 15번째라면 얘는 마이너스 15와 10, 마이너스 14 사이에 있을 겁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거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는 말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4점 얼마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고 뒤에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수인 소수 0하고 1 사이 숫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4점 얼마 이건 아니면 딱 마이너스 15일 거야. 그래서 요 사이가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판단했죠. 이거 지금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거 요거 좀 적게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5. 자, 요거 갑니다. N 빼내고 얘는 로그 3 빼기 로그 5 얘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자, 로그 5는 안 나왔어요. 우리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2, 3, 7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는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자, n에 로그 3 빼기 얘는요 10 나누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로그 10 더하기 로그 2입니다. 분배합치만 구 반대로 되니까요. 그리고 얘는 14,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자, 얘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얘는 n, 로그 3은요 0.477이 빼기 얘는 1 더하기 0.3010이죠. 자, 요거 정리하자. 마이너스 15, 이게 계산 문제인데 계산은 틀리면 안 되죠. 자, 요거 붙으면 0.778이죠. 맞지? 이거 1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1에서 빼면 마이너스 0.2 1 8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0.2218 곱하기 n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4 이렇게 된다. 맞죠? 어, 219입니까? 쌤, 뭐 계산 잘못했나? 아, 81이죠? 자, 계산은 틀리지 말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0.219로 나누면 되죠? 자, 이거 나누는 거 뭐야? 마이너스 15 나누기 0. 자, 플러스 바꿉시다. 어차피 숫자는 금방 되니까요. 0.219라는 거는 15 곱하기 뭐였대요? 2219분의 만입니다. 맞죠? 자, 이거 정리하라는 건데, 이거 뭐, 계산 곱하고 대충 나누면 되죠. 왜냐면 우리 소수점 알면 되니까. 자, 그래도 쌤은 그냥, 어, 계산 조금 힌트 받을게요. 그럼 얘는 63점 얼마 보다는 뭐하고 크고, 얘는 64점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67이군요. 미안합니다. 67점 얼마. 자, 계산은 쌤 안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n이 될 수 있는 값은 64, 65, 66, 67 이렇게 나오죠.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4개가 나옵니다. 쌤이 지금 계산을 생략했어요. 계산은 뭐 풀어오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생략했고 잠깐 스탑 해놓고 계산해놓고 다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좋은 문제도 계속 나오고 했죠. 일반적인 교과서 문제에서 언급 많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두 실근을, 이 2차 방식 두 실근을 로그 A, 로그 B라는 데요. 그러면 두 실근이 나왔다면 두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자, 두 실근의 합은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입니다. 얘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8이죠, 8. 자, 두 실근의 곱은요, 로그 A 곱하기 로그 B입니다. 자, 얘는 10입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이놈 구하래요. 자, 미시 A인 로그 B 더하기 미시 B인 로그 A 계산하라는데, 자,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니까 로그는 로그의 성질상 미시 같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밑변화부터 시켜줘야 되죠. 자, 밑변화 시킬 때 그 밑은 내 맘대로 둘 수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 자체가 상인 로그, 그러니까 밑이 10이기 때문에 나는 뭘로 간다? 밑을 10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되죠. 근데 이거 좀 편해요. 자, 곱하면요, 로그 A 통분한 겁니다. 로그 B 10 나와버렸죠? 그 다음 분자는요, 로그 A를 통으로 모은 거, 제곱한 거, 로그 B를 통으로 제곱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곱셈공식하고 똑같죠? 자, 내가 로그 A를 뭐 대문자 라지 A라고, 로그 B를 대문자 라지 B로 한다면 A제곱 따기 B제곱이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럼 A제곱 따기 B제곱은 A 더하기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요.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8이죠. AB는요, 10이니까 마이너스 20.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와. 맞니? 맞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네. 이 말은 분모가 10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10이다. 계산 마이너스, 어? 틀렸어요? 왜 틀렸지? 8. 아, 8 제곱 안 했죠. 미안합니다. 미안. 정신 났다. 8 제곱하면 64.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44. 그래서 10분에 얼마 돼야 돼요? 44. 10분에 44니까 얼마 돼야 돼? 5분에 2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분의 20입니다. 자, 56번 겁니다. 로그 X는 2하고 3 사이래요. 그리고 그 로그 X의 제곱의 소수 부분과 X제곱의 소수 부분에 같다. 자,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있습니다.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는 거죠. 일단 로그 X 자체가 2하고 3 사이기 때문에, 아, 얘하고 얘는 X의 4배고 얘는 X의 로그 X의 2배이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그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로그 X4제곱에서 로그 X제곱을 뺀다면 어차피 정수 부분은 내가 잘 모르지만 얘는 소수 부분 자체가 뭐하다? 같을 것이다.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빼면 무조건 뭐가 될 것이다? 정수가 낫겠죠. 소수가 0되니까. 자, 요거 정리합시다. 얘는 4 로그 X 맞니?
빼기 2 로그 x니까 얘는 2 로그 x가 될 거고 얘 자체가 지금 뭐가 됩니다? 정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일단 문제에서 언급했던 로그 x는 2하고 3 사이에요. 그럼 내가 2 로그 x로 만들어 버려도 되죠. 2 로그 x로 만들어 버리면 4하고 6 사이가 되겠네요. 맞지? 그리고 얘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도 정수해야 되고 해당할 수 있는 거는 5밖에 안 돼요. 결론 2 로그 x라는 것이 무조건 5밖에 안 되고 정수니까 그러면 로그 x라는 것은 2분의 5가 될 것이고 이거를 우리 그 로그의 정의 그러니까 지수 형태로 바꿔버리면 10의 2분의 5승을 뭐라 한다 우리는? x라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죠. 자 57번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로그 지수 로그 파트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뭐 애들이 판단을 어렵게 하기 하니까 쌤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느끼냐면 이 공식 이런 공식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뭐가 뭐냐면 이 문제 풀 때 수요랑 어떤 상품의 수요량을 필요한다. 그게 문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뭔지 알면 돼요. 판매 가격을 필요로 한대요. 자, 이때 D, P 문제 10 나왔잖아. 저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물건의 판매 가격이 P1인데 그리고 또 4P1인데 이놈의 수요량은 각각 D1과 D2로 한대요. 그러면 D1을 이용해서 10 만들면 로그 D1이죠. 로그 D1은 상수 로그 C 빼기 3분의 1 로그 P1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로그 D2라는 거는요 로그 C 빼기 3분의 1의 로그 5번에는 이 저 판매 가격이 4P1이에요. 자 4P1 이렇게 되겠죠. 이때 문제에서 뭐하라 했냐면 D2 마이너스 D1 하래요. 자 내가 로그 위에 진수자리에 있는 놈을 빼기로 가려면 저 나누기로 가려면 얘들끼리 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드냐 D2 D1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맞죠? 얘에서 얘를 뺍시다. 그러면 로그 C 빼기 3분의 1 로그 4P1 빼기 로그 C 빼기 3분의 1 로그 P1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합시다. 그래서 로그 C 로그 C는 나가요.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P1이 왜 4P1이죠? 내가 떨어뜨려 놓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4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없어졌다 이 말이고요. 얘 정리하는 겁니다. 4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P입니다. P1 맞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뭐래요? 3분의 1 로그 P1이 되죠. 그러면 3분의 1 로그 P1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남는 건 뭐가 남는다?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4만 남고 이놈이 로그 D1분의 D2다 이렇게 되죠. 맞지? 자 끝났네. 어차피 우리는 얘만 알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얘는 로그 4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자 뭐 어차피 D1분의 D2는 4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58번 흙의 투수 개수는 물이 흙에 침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동일한 흙의 투수 개수는 K라고 나왔죠. 자 아까 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문제에서 어떤 문자가 뭘 나타내는지 알면 되죠. 맞지? 자, 동일한 흙의 투수 개수 K죠. 투수 개수를 K라는데 얘는 실험 조건에서 일정하대. 그러니까 K값은 안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투수 실험 장치에서 처음 물의 높이를 H1. 자, H1은 처음의 물의 높이입니다. 처음. 그 다음, T분. 이건 시간이죠. 실험한 시간. T. 그리고 그 T분 후에 물의 높이를 H2. 그러니까 변화된 물의 높이가 되겠죠. 저 변화 후에 물의 높이. 자 이때 이러한 식이 나타납니다. 자
문제에서 봅시다. 어떤 흙의 투수 실험 장치에서 처음 물의 높이가 64일 때, 쌤, 64가 처음 물의 높이니까 H1입니다. 자, 실험을 시작한 지 40분 후에 물의 높이는 16이에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니까 얘는 T가 될 거고요. 얘는 H2가 되겠죠. 얘가 이걸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K라는 거는요, 1.4 돼요. 맞죠? 그리고 시간은 얼마 됐어요? 40분이 지났고요. 상수 C는 뭐 임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처음에 물의 높이는 64였고요. 빼기. 로그 H2라고 돼있죠. H2가 뭐예요, 지금? 40분 후에 물의 높이니까 로그 16이죠. 맞지? 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나온 식도 만들어 봅시다. 실험을 시작한 지 X분 후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T자리, 그러니까 T자리에 X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차피 처음 물의 높이는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X분 후에 물의 높이는 2였대요. 그럼 얘는 로그 2가 되겠죠. 맞지? 자, 이때 S의 값 구하래요. 자, C는 두 개 나왔죠. 그리고 K값이 같다, 일정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비교합시다. 그러면 얘랑 얘랑 같겠죠. 자, 얘랑 얘랑 같다. 그럼 양변의 C, 자, 이거 두 개 다 같다는 말이죠. 그럼 C 날려야죠. 자, 남는 것만 정리합시다. 남는 것만. 이쪽에 40 없애야 되고 이쪽에 X 없애야 되니까, 분모니까 40X를 양쪽에 곱하면 X 로그 64. 로그 안에 것도 정리할 게 많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로그 64 빼기 로그 16이고요. 얘는 40 로그 64 빼기 로그 2가 되겠죠. 자, 로그에서 뒤에부터 정리합시다. 로그 64 빼기 로그 16은 64 나누기 16이니까 로그 4입니다. 따라서 얘는 x 로그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40 곱하기 로그 64 빼기 로그 2이기 때문에 나누기로 가면 로그 32가 되겠죠. 됩니까? 자, 이렇게 된대요. 이때 이 x의 값 보완했으니까 양변에 x 로그 4로 나누면 되는 건데, 일단 지금 형태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2의 거듭제곱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x 로그 2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5제곱이니까 5 밖으로 나가면 40 곱하기 5 로그 2가 됩니다. 자, 이러면 계산이 편하죠. 쌤, 양변에 2 날릴게요. 그러면 이거 20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양변 로그 2 날릴게요. 따라가는. 따라서 남는 x는 얼마 돼요? 20 곱하기 5니까 1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렵게 보지 말고 항상 뭐만 그 문제에서 나온 문자가 뭘 뜻하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숫자를 줄 때 걔가 어느 문자에 대입해야 되는지만 알고 비교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으로.